불편사항, 이제 직원들의 그 후생복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사나 조직 분야 이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좀 있죠. 네. 이 공무원 조직 내에서 노동운동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으세요. 공무원들이 무슨 노동조합이 필요하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효율적인 그런 행정, 그 다음에 그 부당한 행정, 그 다음에 불효불급한 뭐 그런 불필요한 행정,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집행하는 그런 일들은 결국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노동운동은 후생복지 물론 개선할 사항도 있겠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동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정책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현장에서 악성민원을 겪는다든가,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이제 사회복무요원들하고 이제 문제가 있어서 본인의 어떤 신상에 위기감을 느낀다든가라고 할 때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제 가입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측위 공직자들의 그 가입률은 이제 저조한 편이고 기존에 그 이제 10년 차 이상 되는 공직자분들은 한 70% 정도. 해소하는 방법이 저희 노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허심탄회하게 그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선 사항을 이제 알려 주시고 하시면은 저희 노동조합은 그 우리 조합원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그 수평적 문화를 만드는데 좀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년 연장을 어떻게 이제 가져갈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 시내가 이제 지금 도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라든가 근무 환경이 이제 바뀌게 됐는데 이제 이게 점점 그 시대가 지나가면은 노동 시간이 단축될 거다라고 하는 노동 환경의 변화가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그 일하던 근무 형태라든가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한 그 임금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저희 그 노동 그 환경이 바뀌면서 그 해결해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과제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 가정 양립하는 문제가 지금 그 워라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젊은 친구들은 보편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존에 그 이런 그 나이 드신 분들, 공직자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제대로 이제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상충이 되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일 가정 양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그런 노동 운동의 변화도 당연히 이제 따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나 조직 부분에서는 현장의 행정 공백이 누수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인력
충원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소외된 그 그러니까 직렬 뭐 전문직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인사나 조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죠. 이제 행정도 이제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직렬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없던 그런 직렬 직군들이 이제 그 새로 행정이 전문화가 되고 이제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소수 직렬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도 기존에 그 이제 승진 체계에서 배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시민들한테 전문화된 서비스, 좀 더 구체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직렬들을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승진해서 이렇게 배제받거나 누락이 된다든가 소외된다든가 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행정직을 포함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을 이제 하는 거지만 형평성에 있어서 그 소수직렬들도 승진의 그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그래서 지금 행정직만 돼 있는 그 단수 직렬들이 상위 직급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그런 직렬들이 그 진급을 할 수 승진할 수 있도록 이제 복수 직렬로 이제 많이 이제 확보를 하고 그래서 그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 그런 어떤 공무원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1급부터 9급까지 너무 이렇게 저 직렬이 이렇게 아니 직급이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 어떤 그런 이 일제 시대 때 이루어졌던 그런 잔재적인 문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9급이 뭐 7급의 명령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직원이거든요. 직급 체계를 단순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무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급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그 직렬 그 토론회를 합니다. 작년에도 직렬 토론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체적으로 업무 행정 효율을 높이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토론의 이제 결과를 우리 인사 부서와 같이 공유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도 이제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직렬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던 그런 직렬 직군들이 드리자면은 노와 사는 이제 대등한 관계입니다. 노와 사는 그러니까 우리 사측의 대등한 관계를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 이제 상승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시장님한테 원하는 거는 그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그
그 협력 파트너로서 정책 파트너로서 같이 서로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 예, 예. 정책 파트너로서 예. 그래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수시로 대화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자, 평생 관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